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지금 뱀파이어 서바이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0.10.103 버전 업데이트가 됐고요. 현지 시각 4일, 8월 4일 오후 7시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조선과제가 두 개가 나왔고요. 도전과제 두 개, 그리고 컬렉션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습니다. 세 개인가? 네 개인데? 네 개가 나왔어요, 네 개. 무기. 여기, 여기, 여기. 아르카나 하나.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죠. 분홍색 기능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 쪽, 패시브나 무기 쪽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볼 거냐. 이거 스크롤을 한번 찾아보죠. 이거를 포비든 스크롤. 어디 맵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존에 있고요. 뼈의 대지에 오시면은 여기 물음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음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죠. 자, 슥싹슥싹. 자, 이번에 뭘까요? 숨겨진 캐릭터도 있다고 하고 다양한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다. 뭐야 이거? 어, 아파. 어, 이거 잡아야 되나 봐요. 어머. 너 이 녀석. 자, 이거 잡아야 돼요. 생각을 못 했는 걸? 이거를 아, 사신한테, 사신이 아니라, 아, 그래서 얘가 멀어지는 거였구나. 움직이니까 지도에서 어, 여기쯤인데 했는데 아니었음. 어, 크리스틴 99렙을 어차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아까 뼈를 잡으려고 빌드업 중이거든요.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리려고 빌드업 중인데 99렙도 한 번에 찍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기 이동을 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제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자, 이제 크리스틴 99레벨을 찍었고요. 99레벨을 찍었고 지금 이제 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뼈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뼈를 뼈로 잡겠습니다. 저 뼈 뭉치를 제 뼈다귀로 잡을 겁니다. 또, 어, 여기 있다. 일로와, 일로와. 못 들어오죠? 잡는다. 어, 더 커져요?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어, 때릴 때마다 커진다. 야, 어디까지 커진다 보자, 너. 어? 에? 오, 안 돼! 야, 빨리 없어져. 야, 야, 어디까지 커져? 핫! 또 스크롤 나왔죠? 또 먹겠습니다. 박수 쳐주나? 원래 박수 쳐주는데? 어, 안 쳐주네요. 자, 이제 스크롤도 먹었겠다. 어, 크리스틴 99레벨도 달성했겠다. 나가보겠습니다. 자, 잠금의 제 두 개 다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나온 업데이트에 나온 모든 도전 과제는 잠금의 제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봐야겠죠? 시크릿이라는 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 퀘스트 스펠, 이거는 아직 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여태껏 게임하면서 얻었던 숨겨진 캐릭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 칸이 비어있죠. 지금 두 개가 더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캐릭터 두 개 언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달빛 그 맵에서 모든 패시브 16개를 마스터하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 무기를 다 찍었고요. 어, 말레이브 찍었고 지금 여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었잖아요. 마스터했고. 지금 해금되는 소리 들리시나? 자, 해금되는 소리가 들렸고요. 가보면은 자, 상인 캐릭터가 해금이 됐습니다. 굿. 자, 풀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리뷰를 조금 이따가 하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 더 있죠. 이 친구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심장을 가지고 어, 두 명의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방문해요. 발코니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서 X-를 선택해줍니다. X-X-를 선택해주고요. 마그나 예배당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황금알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아르카나를 선택해주고 여기서 흰
비둘기 좀 뽑겠습니다. 힘들기 뽑아야 됩니다. 힘들기. 어우 씨, 경험치. 힘들기 뽑았고요. 자, 뜁니다. 최대한 뛰어요. 자, 어디까지 뛰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려나 이거? 버틸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비둘기 스피드를, 비둘기 X대시가 이게 유령 스피드가 버텨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해볼텐데. 실수했죠? 이제 부활 한번 있으니까 저 왕관 위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100%인지는 확신을 못해가지고 저도 지금 해보는 중입니다. 괜히 테스트했다가 그 영상을 못쓸 수가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자, 지금 왕관 넘어왔죠? 왕관 넘어서 자, 다 왔습니다. 여기 보이죠? 보였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방금 그 호호 같은 거 보셨죠? 포켓몬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코스모라고 해금이 됩니다. 싹 다 해금했죠? 여기 보면은 체크 완료됐습니다. 캔디박스는 잠금, 캔디박스는 잠금 해제되는 기본 무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캔디박스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지? 아, 고르라는 거야? 너 뭔데? 아, 너 뭔데가 아니라, 잠시만요. 상위 능력치가 뭐죠? 골드 피버가, 아, 골드가 올라가네. 이 돈 벌 수 있는 캐릭터죠? 능력치부터 제대로 볼게요. 상위는 능력치가 이동속도 30, 탐욕 20 정도 붙어있고요. 돈을 벌라고 만든 캐릭터 같아요. 레벨업당 탐욕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코스모 보면은 최대 체력 20 정도 되고요. 회복력 1, 일식차고 이동속도 30, 부활 하나 붙어있고요. 행운 20% 붙어있네요. 그리고 능력치를 보면은 회복이, 리커버리가 이제 1%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행운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랑 행운이 레벨업당 1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100레벨당 부활이 하나씩 올라가고요. 오, 100레벨당. 그리고 히든 웨폰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히든 무기가 뭘까요? 뭔데? 히든 무기를 가지고 시작한대. 아, 잠깐만요. 잠깐만? 비둘기가 고정이야? 그냥? 여기서 비둘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겠지? 나오네? 둘? 범비둘기가 둘? 이거 미친 동물농장이 가능하겠는걸? 그래서 기본으로 비둘기를 두 마리를 갖고 시작하는 히든 캐릭터. 이렇게 하면은 비둘기 둘둘. 이런 캐릭터입니다. 둘둘 지금 두 마리씩 지금 겹쳐져서 안 보이는 건데 두 마리씩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캐릭터입니다. 자, 이제 아르카나를 좀 알아봐야겠죠? 이 아르카나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아르카나 능력이 뭐냐? 자, 성장, 행운, 그리고 탐욕, 저주가 그 특정한 인터벌에 더블로 올라가요. 특정한 인터벌이라는 거는 제가 고정적인 인터벌이라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 그러니까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레벨 2업 할 때마다 성장, 행운, 탐욕, 저주가 1%씩 오릅니다. 2업당 1%씩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근데 이 고정적인 인터벌 이게 뭐냐? 캐릭터를 선택하죠. 그리고 이거 이
아르카나, 이번에 새로 나온 아르카나 선택할 때 이 밑에 이게 나오잖아요. 게이지가 나오죠. 이 게이지, 지금 왕관 게이지 때 경험치를 먹으면은 지금 성장이 17%잖아요. 이거 곱하기 2가 들어옵니다. 34%의 성장이 들어와요. 개 이득인 거죠. 곱하기 2니까 이럴 때 레벨업 하면 됩니다. 이때. 근데 지금은 행운으로 바뀌었죠. 이때는 잘 나옵니다. 행운에 붙어서 이제 뭐 김치 불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나오게 되고요. 자, 이때는 돈. 돈이 더 많이 벌리겠죠. 왜 그러냐면 탐욕 곱하기 2니까 104%의 돈이 들어오겠죠. 탐욕 끝나면 저주를 딱 보시면 돼요. 지금 52%죠. 104%의 저주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2업을 할 때마다 저주가 또 오르고요. 좀 더 재밌게 하라고 이런 아르카나를 내준 것 같죠. 이제 아르카나를 한 칸 써야겠지만, 자, 이번 이렇게 아르카나 알아봤고요. 아르카나 요런 능력치예요. 조금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라마를 보시면은 황금알 5,000개나 먹여놨습니다. 황금알 5,000개를 먹여놨어요. 5,000개 엄청난 데미지. 이게 상당히 엄청 올라가죠 능력치가. 여러분들도 황금알을 미친듯이 먹인 캐릭터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없었는데 만든 겁니다. 힘들었지만 이 엄청 매긴 캐릭터를 가지고 달빛에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저는 광기 그루브 먹을게요. 먹었죠 광기 그루브. 레벨업도 미친듯이 빨라요. 보이십니까? 뒤에 물음표가 보이죠. 물음표가. 자, 걸어내도록 할게요. 빠른 거 봐라. 하나씩 다 먹을게요. 달리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 잡아야 되거든요. 부활도 34번이나 있기 때문에 무적이나 다름없어요. 죽이라 하고 죽이라 그래. 죽으면서 잡겠습니다. 잡으면서 보시죠. 죽어대요, 죽어대요. 그 무적. 이런 캐릭터가 황금알 많이 매긴 캐릭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엄청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근데 캐릭터가 고장나요. 많이 고장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스토 보이십니까? 자, 이거를 저는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얘네만 잡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죽었지만 부활이 30번이나 남았어요. 소름입니다. 자, 잡았고요. 자, 잡았죠? 자, 물음표 보이십니까? 물음표? 이게 제가 조건이 이거는 황금알이 5,000개 이상이나 5,500개 이상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거의 500개 단위로 끊어서 확인했기 때문에 5,000개인지 5,500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보이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 진짜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고생했네요. 자, 이거 이게 엄청난 게 아니라 너 지금 니한테 저 뭔 짓을 한 거야? 너 지금 황금알 왜 이렇게 많이 먹였어? 너 지금 캐릭터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불꽃 프레임 오브 문스펠이라는 이게 생기고요. 보면은 영구적으로 100개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은 100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뺄 수가 있어요. 그럼 확인할 수 있겠죠? 뭘 확인할 수 있냐? 기준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개네요. 기준이 5,000개고요. 만약 여기서 제가 100개를 더 빼볼게요. 그러면은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5,000개부터예요. 아, 이거 확인하느냐고 진짜 힘들었다. 황금알 5,000개부터 이런 지식이 가능합니다. 황금알 지우는 게 가능합니다. 황금알 5,000개 이하는 황금알 지우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까지 설명하면서 아, 내 라마 캐릭터 버려졌다. 자,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내역을 총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 뭐냐? 스크롤, 개똥벌레 같은 모판태서, 뼈 모판태서, 스크롤 얻기, 그리고 크리스틴 99렙 찍기가 업적이었습니다. 두 개, 딱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스크롤을 찾았을 때이 스크롤을 찾음으로써 인해 이 스크릿 창이 생깁니다. 이 창은 우리가 여태 뱀설을 하면서 숨겨져 왔던 히든 캐릭터가 목록처럼 즐비에 있는 칸이고요. 여기서도 이번에 코스모랑 상인 캐릭터가 두 개가 잠겨 있었고요. 이번에 언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퀘스트 스펙 칸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저는 다 해금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직 뱅거를 해금 못했다 하면은 매직 뱅거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눌러줬을 때 그게 해금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100%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식 디스코드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코드를 쓰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에서 캔디 박스가 나왔고요. 이거 상인 전용 무기예요. 상인 전용 무기고요. 이거를 상인 전용 무기인데 상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다 고를 수 있어요. 뭐 각성 무기는 안 되지만 웬만한 무기들은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그 생방송에서도 다들 좀 기원했지만 처음 시작 무기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보로스로 그걸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 이 고양이가 나왔거든요. 이 고양이는 뭐냐? 얘네랑 개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를 하고 1번 아르카나를 선택했을 때 얘가 나와가지고 좀 색깔이 다른 고양이들이 있어요. 걔네가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없죠? 그리고 아르카나, 이 아르카나 성장, 행운, 탐욕, 저주가 오르는 아르카나고요. 레벨 2 업할 때마다 1%씩 오르고 여기서 골라줬을 때 뭐야? 여기서 골라줬을 때이 시간 동안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니까 왕관의 성장에 대한 게 곱하기 2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왕관, 내 행운, 저주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가지가 탐욕까지. 그래서 좀더 게임을 아르카나를 통해서 재밌게 할수 있다는 점. 요 정도가 있겠네요. 다 연락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고요. 캐릭터 능력치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르카나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뭐다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이번 업데이트 내역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로스 이거를 기본 무기를 바꾸는 방법을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재밌는 장면을 많이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업데이트 다 알려드렸고요. 전 용룡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 아직이에요. 아직. 잠깐만. 끝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즘 잘안 먹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랑 이거랑 어딨지 또 환상의 춤이랑 혼돈이 가득한 어두운 밤이랑. 누구죠? 있잖아요. 잃어버린 그림, 환상의 춤, 혼돈이 가득한 어두운 밤. 얘네를 먹고요. 먹었죠? 수사체 속도 아르카나였죠? 레벨업을 할때 지금 몇 퍼야? 30퍼죠? 이제 올라갑니다.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요.
1%씩. 얘는 애초에 올라가는 캐릭터죠? 아예 안 올라가는 캐릭터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모르타치오로 갑니다. 모르타치오 에그도 없이 가면 30%. 자, 그냥 광계에서 갈게요. 편하게. 혼돈이 가득한 어두운 거 먹었어요. 투사 지속도 30%입니다. 여기서 레벨업을 했을 때 31%가 돼요. 이게 패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는 투사체 속도가 올라가고요. 얘부터 먹었을 때. 그리고 얘는 범위가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지속시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패치가 됐어요. 이거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딱히 그 내용이 돼 있긴 한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마지막에 설명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로스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스로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럼 재밌는 장면을 좀 덜어 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저 설명할 거 다 했고요. 할 수 있는 거 뭐 한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용령이었고요. 전 여기까지. 진짜 끝!